날 수 있는 깃털을 가진 공룡들은 공룡에 대한 인식을 바꿨습니다. 땅을 지배했던 공룡 중에는 벨로키라프토르처럼 파충류의 비늘이 아닌 원시 깃털을 가진 공룡이 있었습니다. 깃털 공룡은 공룡과 새의 관계 연구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Reconceptualized dinosaurs, far from being big, sluggish lizards with their tails dragging on the ground, is actually very active animals, like birds. 미국 LA 자연사 박물관의 루이스 키아페 박사는 벨로키라프토르 같은 공룡들이 새의 조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뼈의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This is the wishbone of the Velociraptor. There's a bone here in the wrist that allowed the wrist to be fold and essentially to swivel just the same way that it swivels in modern birds. Here's a reconstruction of Archaeopteryx. You can see again the wishbone. You can see the details in the wrist that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Velociraptor. 8천만 년 전에 깃털 공룡인 벨로키라프토르는 이미 새로 진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슴에서 보이는 V자 모양의 뼈와 옆으로 회전할 수 있는 손목뼈, 그리고 앞을 향하고 있는 엉덩이 골격이 그 증거입니다. 비슷한 구조를 올빼미의 골격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날갯짓을 할 때 가슴 근육을 지탱하는 가슴뼈는 조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골격을 보면 공룡이 새로 진화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키아페 박사는 주장합니다. 미국 몬태나 대학교의 비행 연구소. Ken Dyer 교수는 고생물학자나 조류학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의 비행을 연구해봤습니다. 나무에 오르기 위해 날개를 파닥이는 어린 새에게서 비행의 비밀을 찾아냈지요. 부화한 지 하루가 갓 지난 새끼 새는 비행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파른 피탈을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날개를 이용합니다. 어린 새의 미숙한 날개는 시간이 흐르고 성장하면서 비행 능력이 발달합니다. 완전한 날개를 가진 어미새는 90도의 경사도 능숙하게 오를 수 있지요. Every day, if you watch baby birds develop, they're teaching you how a partial wing, how a half a wing, how a three-quarters shaped wing can be functional every day they grow up. 어쩌면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행 능력 역시 이런 식으로 발달했을지도 모릅니다.